의사결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같이 이행을 하고 그럴 때만이 그 당은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특히 95년 이전까지는 지자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대통령 빼놓고는 당에서 뭘 배출할 수 없었어요. 뿌리가 없는 당이었죠.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지방자치제를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 얻어내서 지자체 선거를 하고 도지사를 뽑고 시장을 뽑고 시경구에 뽑아가지고 지방자치를 만들게 된 겁니다. 그래가지고 부산시당이 지금은 탄탄해졌어요. 옛날에는 그게 뿌리가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 선거가 아니면 할 일이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적으로 할 일이 많아졌어요. 다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그러고 소통하는 방법도 이제 바뀌었어요. 지금은 SNS가 막 발전하고 유튜브가 발전해서 언제든지 쌍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. 옛날에는 일방적 강연 얘기가 꽂아붙이고 공천도 하다시고 하고 지금은 권리당원도 많고 우리 권리당원이 100만이 훨씬 넘었어요. 당비가 100억이 넘어칩니다. 그 시장에서 아마 부산시장에서 당비가 1년이면 한 500억 거칠 거예요. 그걸 활동을 하는 거예요. 옛날에는 비례대표를 팔아가지고 당 운영비를 썼거든요.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이 와요. 제가 사기꾼 하나 예를 들까요? 어떤 사람이 그 당시 30억을 내고 당에 들어왔는데 10억은 현금으로 내고 20억은 수표로 냈어요. 그 10억은 선거 때 쓰고 20억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당에서 쓰려고 은행에 추심을 하니까 부도가 나고 실명자가 아니니까 알아볼 수도 없어요. 또 합법적인 자금이 아니니까 은행에 예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때 추심을 했습니다. 4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2월달에 부도가 공천하기 전에 부도가 난 선거입니다. 근데 이미 공천은 끝나고 국회는 다 됐어요. 10억만 받고 공천 준 셈이 있는 거예요. 한해 처음부터 10억 줬으면 속지 않았죠. 20억은 부도난 수표를 주고도 넘어간 거예요. 근데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가 없어요, 당시. 탈당을 해도 국회의원이 유지될 때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공천준 당에서 탈당하면 위원직을 박탈하게 됐어요.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. 국권을 깨뜨린 스님이 부산 사람이었어요.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당대표를 두 번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적인 공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정말로 공천입니다. 공천. 내 사람을 심는 게 아니에요.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.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20년도에 180석을 했던 거예요.
정당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. 해서 놓고 나왔던 집에는 또 다른 당으로 가서 또 거기 가서 기울거든요. 우리 정치가 그 문턱에 없는 그 입주인들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잖아요. 기본으로 정당하고 방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몰아야 됩니다. 믿고 그래야 믿음을 주게 됩니다.